아 근데 태희는 어디에 됐는데? 어? 태희가 네.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딴 데로 갔어요. 촬영 취소했다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청남동에 왔대요. 시내로 갔구나. 거기 촬영할 게 더 많았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고보사님 언제 머리 잘랐어요? 한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아 완전 아, 완전 아가씨인데. 고고 분식의 대표 메뉴 맞아요? 대표 메뉴 그냥 뭐 기본 김밥? 아 기본 김밥. 고고 분식의 이게 고고 김밥 한번 맛보러 오세요. 드셔보셨죠? 그 맛을 못 잊어가 내가 왔잖아. 아 진짜? 오늘은 라면 김밥. 오늘 라면 김밥? 네. 아 근데 태희는 어디에 됐는데? 어? 태희가 네?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딴 데로 갔어요. 촬영 취소했다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청남동에 왔대요. 시내로 갔구나. 거기 촬영할 게 더 많았나 봐. 여기 왔다 갔으면 현수막이라도 걸라 했는데. 그렇지. 사진 찍고. 그러니까요. 어, 자. 아까 깨를 끓여야 돼요. 어, 깨. 잠깐, 깨. 자, 여기서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라면 김밥이죠. 그리고 돈가스 김밥. 돈가스 김밥. 소스 김밥. 다 잘 나가네. 뭐 다 잘 나가지. 감튀. 쫀득이. 어? 쫀득이. 아, 쫀득이. 어, 감튀 쫀득이. 감튀랑 쫀득이. 별미입니다, 별미. 어, 맞습니다. 자, 별미. 자, 입이 심심할 때 한 번씩 먹어주면 죽었던 입맛이 되살아나는 쫀득이. 근처에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들러주세요. 네, 들러주세요. 고고분식. 고고분식.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나는 원래 좀 단 거를 싫어하는데 안 다니까 딱 맛있네. 진짜 맛있네. 속도 꽉 찼고. 요즘 중국산 김치 식당에서는 이게 단가 때문에 진짜 많이 쓰는데 여기는 단가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직접 선수 고고 사장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담그신 거랍니다. 김치가 살아있다.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살아 숨쉰다. 살아 숨쉰다. 엄마한테 얘기해. 반찬 튀김 19개. 우와. 19개 주문. 대박. 오예. 오예. 반찬 튀김 튀기러 갑니다. 반찬 튀김 튀기러 갑니다. 대박이다. 아니 고고 분식에 감자튀김도 맛있다 했잖아. 네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네. 소문이 나가지고 벌써 감자튀김 해달라고 주문이 빗발칩니다. 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었는지 비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 비밀이죠. 아니 그러면은 비밀이죠. 재료라도 좀 가르쳐주실 수 없어요? 재료! 감자. 끝? 감자랑 시즈닝이 있어요. 응? 손맛. 아, 손맛. 시즈닝. 아, 그거. 여러 아. 가지 시즈닝. 거기에 저기 그게 있네.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아, 그래. 아. 근데 쫀득이가 솔직히 더 잘 나가요. 쫀득이. 쫀득이 나 좀 보실래요? 자, 추억에 어 좋죠. 아, 쫀득이. 아, 쫀득이. 아, 쫀득이. 자, 추억의 쫀득이. 1, 2, 3이면 끝난다. 1, 2, 3.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다 튀겨졌습니다. 사과꼬치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바로 먹으면 돼요. 바로 먹어. 흔들을까? 어, 나 흔들어줬어. 자, 추억의 쫀득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띵!
와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맞죠? 어. 간식으로 먹기에 진짜 괜찮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쫀득입니다. 쫀득이. 이거 이것도 전자책이에요. 어디 시즌이에요? 언니 시즌이에요. 뭐라고요? 언니 시즌이 언니 언니라고. 나보다 안 그래. 언니 엄마. 감자튀김 또 왔습니다. 감자튀김에 살짝 얹은 예 마법의 가루가 있다네. 마법의 가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법이 들어갔는지. 와, 맛이 색다르다. 맛있어? 김밥튀겨서 맛있을 거예요. 응. 와, 이게. 자, 이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비법이. 자, 아까 전에. 내가 좀 가르쳐 달라 했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 자 이건 마법의 가루. 이거는 제가 좀 전에 가서 얘기해 달라 했는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이게 비법인 것 같아요. 이게 자, 이게 제가 먹으면은 재료가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네. 동생이 억수로 재밌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금 그거 한데 나중에 적응되면은 억수로 재밌습니다. 춤도 춘답니다. 춤도. 이래가 이래가 한 봉지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1500원. 와 1500원? 응. 너무 싸죠? 아 이래가 남는 게 한 개도 없겠는데? 이래가 언제 돈 벌어? 하늘채 공사 지금. 응? 이래가 언제 돈 벌어? 그러니까요. 이래가 언제 돈 버냐고. 애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안 남아도. 자 여러분 쫀득이보다는 김밥을 김밥보다는 프리미엄 김밥을 아, 김밥보다는 프리미엄 김밥을 예, 드셔주시면 진짜 맛있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고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네, 네. 많이 놀러오세요. 네. 구독자님께 한 말씀. 고고 분식 오시면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쫀득이 하나 서비스 쫀득이 하나 이봐. 서비스 남는 것도 없는데 서비스까지 와 자 여러분 쫀득이 하나 자 꼭꼭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잘 먹고 갑니다. 수고해요. 안녕 나중에 봐요. 네.